안녕하세요, 브라운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토론을 하거나 강연을 하거나 아니면 프레젠테이션 같은 거를 할때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끝내고 다른 주제로 넘어갈 때 어떠한 영어 표현을 사용을 할 수가 있을까요? 쉽게 생각을 해보면은 예를 들면 Let's move on to the next topic, 뭐 Let's move on to the second topic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거 말고도 조금 더 갑작스럽게 주제가 넘어가는 상황이라거나 아니면은 미국 사람들이 더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표현이 있어요. 그거는 바로 change gears 아니면 shift gears입니다. 우선 change 또는 shift gears의 definition부터 한번 알아볼게요. 읽어보면은 to quickly or abruptly change what one is doing or discussing.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하고 있는 거나 discussing 하고 있는 거를 갑자기 빠르게 바꾸다라는 건 거죠. 그래서 우선은 discussion의 주제가 변경이 되는 예문부터 한번 볼게요. So with that out of the way, let's shift gears and discuss our strategy for the third quarter. 그래서 그거는 out of the way 이제 그 끝났으니까 let's shift gears. 이제 기여를 바꿔서 3분기의 전략에 대해서 한번 토론을 해보자 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with that out of the way 할때 that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3분기의 전략이랑은 많이 상관이 없는 거였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끝났으니까 3분기 전략에 대해서 change gears 해서 얘기를 하자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요. 특히 이렇게 좀 디스커션이나 프레젠테이션 같은 거할 때의 주제가 변경이 될 때는요. 이게 굳이 그렇게 갑작스럽게 변하지 않더라도 그냥 다음 주제로 넘어가는 상황에서 자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디스커션이 아니라 그냥 상황이나 누군가가 하는 행동을 바꿀 때에도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거는 지금부터 또 새로운 다른 예문을 한번 보면서 알아볼게요. So about halfway into the story, the book shifts gears and begins a narrative from the perspective of the antagonist라고 적혀 있네요. 그래서 스토리에 이야기의 중반쯤 접어들었을 때 갑자기 책은 shift gears, 갑자기 확 기어를 바꿔서 narrative를 원래는 주인공 시점에서 얘기를 하다가 주인공의 적대적인 사람을 보통 antagonist라고 하거든요. 주인공은 protagonist라고 하고 그 antagonist의 perspective로 내러티브를 갑자기 바꿨다라고 적혀 있네요. 이렇게 그런 식으로 뭔가 하고 있었던 거, 디스커싱 하고 있었던 거를 갑자기 다른 걸로, 다른 앵글로 바꿀 때는 보통 change gears 아니면 shift gears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유래는 잘 모르겠는데 gears라고 하는 거 보니까 보통 자동차와 관련된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보통 사람들이 자동차를 하도 많이 타고 다니니까 자동차와 관련된 좀 관용어구가 되게 많은데 이것도 그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파킹으로 하거나 리버스로 하거나 그 드라이브로 할때 이렇게 차가 움직이는 방향이 확확확 바뀌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런 상황에서 아마 유래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저희의 생각입니다. 이 shift gears 또는 change gears를 사용을 하실 때 주의하셔야 되는 점은요. 무조건 gears는 복수로 사용을 하셔야 된다는 점입니다. 이런 식으로 change, shift, trade 아니면 switch 이런 식으로 어떠한 가지를 다른 가지로 바꾸거나 트레이드 하거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때는 그 명사가 거의 대부분 복수로 사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shift gears라고 해야 되고 항상 복수이기 때문에 붙지 않고요. 그리고 shift the gears로 더 붙지 않는다는 점. 그래서 shift gears 이렇게 하나로 통째로 외워두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shift gears 말고 gear shift라고 그거를 명사로 하면은요, 우리 차에서 운전할 때그 이렇게 기어 바꾸는 그 장치 있잖아요. 그거를 얘기를 할때 gear shift라고 합니다.